안녕하세요, 베베온즈입니다.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페도라 S1 플러스 유모차입니다. S1 플러스 유모차 같은 경우에는 분류로 보자면 거의 휴대용 유모차라고 볼 수 있지만,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피를 작은 유모차 보통 이제 부르는 거를 이제 컴팩트 유모차라고 많이 부르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컴팩트 유모차라고 많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보통 이런 S1 플러스 유모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제 사용을 많이 하시냐 보면, 이제 보통 돌 전쯤에서 이제 외출이 잦아지는 그런 시기에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, 보통 외출을 많이 하거나 또한 여행을 가거나 또한 이럴 경우에 이제 꼭 필요한 유모차라 볼 수 있고, 또한 크기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, 보통 한 이 정도 되죠. 굉장히 작기 때문에 뭐 비행기나 이럴 때 이제 기내에 들어갈 수 있는 유모차로서 굉장히 좋은 유모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또 이제 기능적으로 보자면 폴딩이나 언폴딩 같은 그런 기능들이 굉장히 쉽고 그리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. 그러면 S1 플러스 유모차를 이제 폴딩과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유모차 측면에 보시면 유모차가 펴지지 않도록 이제 이렇게 막아주는 이렇게 클립이 있습니다. 첫 번째 이거를 풀어주시면 됩니다. 두 번째는 여기 손잡이 부분을 잡고 딱 들쳐 올리시면 쉽게 펴집니다. 그 다음에 폴딩하는 방법은 이 유모차 부분 앞부분에 동그란 부분이 있습니다. 이 부분을 누르고 이거를 숙여주시고 앞으로 밀어주시면서 눕히시면 자연스럽게 폴딩이 됩니다. 브레이크에 사용하는 방법은 발로 살짝 밟으시면 이제 바퀴가 움직이지 않게 되고요. 그 다음에 밑에서 위로 들어 살짝 올리시면 이제 다시 브레이크가 풀리게 됩니다. 앞바퀴를 보시면 이 레버가 있습니다. 이거를 위로 올리시면 바퀴가 움직이지 않고 직진으로만 향해지게 됩니다. 이거를 아래로 내리시면 좌우로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됩니다. 유모차 시트 각도를 조절하는 방법은 뒤쪽에 보면 이렇게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. 이 부분에 누르시고 뒤로 쭉 당기시면 이렇게 눕혀지게 됩니다. 유모차 시트를 세울 때에는 이 아랫부분을 쭉 당겨서 올리시면 쉽게 각도가 세워지게 됩니다. 이 아래 부분은 이제 장바구니 부분입니다. 짐이 있거나 하실 때에는 이 아래쪽에다 넣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. 유모차를 보시면 이 앞부분에 이 부분이 있습니다. 이 부분을 안전 손잡이라고 하기도 하고 안전바라고 부르는데요. 이 부분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, 누르는 부분이 있습니다. 이 누르는 부분을 누르시고 빼시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분리가 됩니다. 안전 버클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 있는 부분을 누르시게 되면 분리가 되고요. 좌우 하나씩 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어깨에서 내려오는 어깨 배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필요에 따라서 분리도 할 수 있고, 비조를 이용해서 길이를 조절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아이 성장에 맞춰서 조절해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캐노피는 이 부분을 당기셔가지고 조절하시면 됩니다. 또 뒤쪽에는 이렇게 메쉬 소재로 되어 있어서 통풍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.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. 어떠신가요? 폴딩이나 또 언폴딩 또 여러 가지 기능들이 굉장히 쉬운 제품이죠. 그래서 구입을 하시기에도 굉장히 좋고 비싸지 않기 때문에 구입하시는 것도 괜찮고, 또한 어디 이제 이 유모차가 없을 때 뭐 여행에 가거나 하실 때는 저희 베베홈즈에서 대여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